1923년 9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을 비롯한 여러 구구 세력은 모여서 독일투쟁 동맹이란 연합단체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이 연합단체의 정치 지도자로 공식 임명됩니다. 여기서 정치 지도자라 함은 나치당에서 히틀러가 가진 절대 권력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대중을 압도하는 히틀러의 선동 능력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역할이었습니다. 사실 절대 권력을 가진 누군가를 세우고자 했다면 에리 류덴도르프 장군이 되었을 겁니다. 어쨌든 1923년 9월 24일 히틀러의 측근 중 한 명인 쇼이브너 리히터는 독일 투쟁 동맹의 행동 강령을 작성하게 되는데 바이에른에서 민족혁명을 일으키기에 앞서 국가 권력을 지탱하는 군대와 경찰을 먼저 장악해야 하며 순서가 뒤바뀌면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히틀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이에른 군대와 경찰이 같은 편이어야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반정부 대중선동 분위기 속에서 히틀러가 쿠데타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있던 바이에른주의 수상 오이겐 리터 폰 크닐링은 혹시 모를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구스타프 리터 폰 카르를 병창총감으로 임명하여 제한 없는 행정권, 사실상 독재에 가까운 정권을 주었습니다. 또한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공화국 전체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바이에른의 정권을 얻은 카르는 가장 먼저 나치당이 9월 27일에 열기로 한 14건의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히틀러는 이런 조치가 자신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바이에른 정부의 무능함에 깊은 빡침을 느꼈습니다. 사실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의 상황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책임으로 전쟁 배상금에 늪에 빠진 데다가 산업 기반은 무너지고 정부는 무작정 돈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1921년부터 1923년 사이 통화 공급량은 무려 7,500배나 늘어나는데 이로 인해 아주 심각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500g도 안 되는 검은 빵 하나가 10억 마르크, 버터 1kg에 1억 6,900만 마르크, 나치당 신문인 민족의 감시자는 50억 마르크. 화폐 단위가 커지다 보니 심지어 100조 마르크 지폐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실업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공무원들조차 급여를 받지 못해 온 국민이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국민들의 불만을 점차 가중시키게 되고 좌익은 극좌로, 우익은 극우로, 극단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23년 10월 23일 함부르크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923년 10월 26일에 봉기 세력을 진압하긴 했지만 24명의 공산주의자와 17명의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으며 300명가량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공산주의자들도 곳곳에서 봉기를 일으켰지만 총을 들고 무력으로 진압하는 경찰과 군대 앞에서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히틀러가 있던 구구 진영에서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를 따르던 측근들은 히틀러를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치스 돌격대 연대장이던 빌헬름 브리크너는 더는 사람들을 묶어둘 수 없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하나둘 빠져나갈 것입니다. 라고 했으며 독일 투쟁 동맹의 행동 강령을 작성한 쇼이브너 리히터는 사람들을 결집하려면 무언가 판을 벌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급진좌파로 넘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틀러 역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민적인 위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자신의 명성은 금세 사라져버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로마로 진군하여 정권을 장악한 것을 떠올리며 자신도 베를린으로 행진하는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를린을 장악하려는 꿈을 꾸던 이가 히틀러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동하는 능력밖에 없었던 히틀러와는 달리 바이에른의 실제적인 권력을 가졌던 이들, 바이에른 제국군 사령관 오토 폰 로소프와 바이에른 주 경찰청장 한스 리터 폰 자이서, 이 두 사람은 새로운 독재 정권을 세우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같은 세력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또 다른 권력자가 있었으니 바로 바이에른의 절대적 권력을 거머쥔 구스타프 리터 폰 카르였습니다. 로소프와 자이서의 계획 속에 히틀러와 루덴도르프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에게는 로소프와 자이서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몇 차례에 걸쳐 그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지만 애매모호한 입장만 보였습니다. 그러다 1923년 11월 3일 자이서는 바이마르 공화국 제국군 총사령관 제크트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제크트 장군은 그 만남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를 흔들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아무리 바이에른의 실제적 권력을 가진 이들이더라도 제국군 총사령관과 적대 관계가 되면 승산이 없었기 때문에 자이서와 로소프 그리고 카르는 거사를 포기하게 됩니다. 로소프는 자신을 설득하려는 히틀러에게
성공 확률이 51%만 되어도 기꺼이 우파 독재를 지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설픈 쿠데타에는 동조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이에른의 권력 3인방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계속되는 지지자들의 요구에 더 이상 거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1923년 11월 7일 히틀러는 극소수의 투쟁동맹 지도부들과의 회의에서 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곧바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히틀러가 내놓은 아이디어가 채택됩니다. 거사일은 바로 다음 날인 1923년 11월 8일 그날 비르거브루이 켈러 맥주홀에는 미넨의 유력 인사들을 포함한 3,000명 정도가 모이는 집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날 카르가 좌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이때 돌격대를 투입하여 현장을 덮친다면 정부 고위급 관리들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를 저지르고 나면 바이에른 권력 3인방도 자신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거사 당일인 1923년 11월 8일 오후 8시 비르고브로이 켈러 맥주홀의 집회가 개최되고 카르가 나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연설을 시작한 지 30분가량 지난 시점 히틀러는 트렌치코트를 차려입고 맥주홀에 나타나서는 천장을 향해 권총을 쏘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국민혁명이 시작되었다. 600명의 무장요원이 건물을 에워싸고 있다.